며칠 후 다시 찾은 미나 씨의 메론 하우스. 오매불망 손꼽아 기다리던 메론 수확하는 날이에요. 아이고, 그거는 곧 비가 올라 그래. 그래서 얼른 가서 따풀자고 옮기려고 옮겨. 아이고, 해가 나네. 따뜻하다 나네요. 땡볕 아래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돼요. 이거 옮겨. 안녕하세요.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미나 씨와 경수 씨 둘만 있는 하우스가 오늘 아주 북적북적하네. 인근에 사는 일가 친척 지인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좋아요. 단도 햇볕 짱짱한 애가 단도 좋아요. 먼저 지주를 휘감고 있는 덩굴부터 잘라내는 것이 급선무예요. 숙련된 조교 미나 씨의 시범을 보면 가위질 한 두세 번에 깔끔하게 아주 줄기가 정리가 됩니다. 행여나 다치세라, 잎으로 방석까지 깔고. 그나저나 오늘 하루 갈 길이 참 멀어 보인다. 그 시각에 하우스 밖에서는 메론을 옮겨 담을 상자 준비가 한창입니다. 240평 규모의 하우스 두 동을 수확할 예정이라서 준비해야 하는 상자의 수가 아주 어마어마해요. 한여름 땡볕 아래 하우스는 그야말로 찜통 안에 들어가 앉은 그런 기분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갈수록 그냥 급격히 말수가 줄어드는 어머님들. 이 가운데서요, 홀로 미소 짓는 유일한 사람, 바로 하우스 주인 미나 씨죠, 뭐. 춥죠? 땀 흐르니까 춥죠? 좋아요? 네. 당시 뜨거워서 춥고 그 메론가 시득시득하고 그렇게 걱정하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수확하면 좋지. 시원하고 마음 편해요. 금지옥엽 키웠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베트남 메론하고 딸기 없어서 한국 와서 처음 봤어요. 처음에 신기해요. 처음에 심고 찍었는데 또 올라가고. 제가 한 직접도 키웠잖아요. 또 열매 나고 좀 먹이는 기분 좋아요. 늦은 밤까지도 계속되는 철야 작업.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요. 어쨌든 오늘 안에 모든 작업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요,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일을 악물어가면서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남편 경수 씨. 무더위 속에서 종일 반복되는 작업에 정신이 아주 혼미할 지경입니다. 아우, 어떡해, 땀 좀 봐, 어떡해. 아, 말 그대로 녹초가 됐어요, 다들. 내가 다 짠하다. 마지막으로요, 이 트럭 한 대만 채우면 모든 작업 끝납니다. 박씨가 메론 따서 로드 준다고 좋아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좋아, 그 기분이. 그래서 내일 안 온다고 그러는 거야. 아이, 아, 이거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긴 수확 작업도 드디어 끝이 나네요. 하우스 두 동 분량의 메론을 옮기느라고 온종일 하우스와 선별장을 분주하게 오갔던 남편 경수 씨. 차곡차곡 쌓인 메론의 탑을 보고 있으니까 지난 석 달간의 고생이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서 지나갑니다. 수명아, 파스 어디 있어? 파스. 그래, 허리가 좀 아프네. 아, 어떡해. 이런 탈이 났나 봐. 어떡해. 힘드냐? 아니요, 조금. 요 며칠 전기 공사 이래 메론 수확까지 동분서주하면서 투잡을 뛰느라고 쉴 틈이 없었던 남편 경수 씨가 너무 과로했나 봐요. 병원에 안 가봐도 괜찮겠어요?
수수하는 거? 어, 이쪽으로. 알고 보니까 경수 씨가 지난해 10월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대요, 글쎄. 아유, 미나 씨 얼굴에 그냥 걱정이 한가득이네. 곱게 들었지 말라고 했잖아. 알았어. 정말 정말 안 들어. 사실 미나 씨의 걱정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얘기해 들어보더니 수술 다음에는 그 다리 뭐지? 다리가 안 좋아진다.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은 심장이 그냥 덜컥 내려앉는 것 같죠, 뭐. 많이 힘들고. 한국말 어떻게만 하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요. 애꿎은 눈물만 그냥 흐릅니다. 바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려고. 알았어. 같이 할게. 또? 같이 할게. 알았어. 약속할게.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다시 밝아온 아침. 세상에 어떡해요. 전기 공사 일을 하러 또다시 현장에 나온 경수 씨 좀 보세요. 약속된 일정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나왔다고 하지만 미나 씨가 알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땀 좀 봐. 어젯밤에 신신당부는 어떡하고 또다시 허리편 새 없이 강행군을 이어가는 경수 씨 좀 보세요. 땡볕 아래서 서둘러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가 했더니만은요. 아이고, 어떻게 아내 몰래 하우스로 또 가네. 메론을 다 따버렸으니까 이 하우스 정리를 해야죠. 베트남 장인 장모님이 계셔서 일을 도와주면은 마음이 놓곤 했는데 코로나 사정으로 한 2, 3년째 들어오지 못하시고 애기 엄마 혼자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아내를 어여삐 여기는 갸륵한 마음에 혼자서 하우스 뒷정리에 나서는 경수 씨입니다. 과연 이 마음을 미나 씨가 알아줄까요? 다음에 정물 심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죠. 수확하는 게 끝이 아니네요. 아이고, 수확 뒤에 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네요. 많네요. 농사일은 끝이 없는가 봐요. 쇠파이프에 밧줄에 집게까지 아유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정리하는 것만 해도 그냥 진땀나는 작업이에요. 무겁기도 얼마나 무거운지 있는 힘껏 수레를 밀어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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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때에 어머나 올 것이 왔네. 어떡해 어떡해. 언제 해? 나한테 안 해. 전에 안 하고. 어, 이러다 갑자기 허리 아픈데 언제 하라고 해. 아이고, 하지마. 어떡해. 괜찮아. 몇번 하지, 몇 번. 괜찮아, 천천히 했어, 천천히. 그럼 앞으로 하자 해. 조심할게. 현장 일 끝나면은 전화하기로 해놓고서는 혼자서 뒷정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딱 걸린 경수 씨. 괜찮다, 조심하겠다, 늘 말부터 앞세우는 남편에게 우리 미나 씨가 아무래도 단단히 화난 것 같죠. 지주 파이프를 정리해서 나르는 내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정리해야 할 작업은 아직도 산더미 같이 남았는데 이 분위기를 어떡할게요, 정말로.
눈치를 살피던 경수 씨, 슬그머니 음료 하나 내밀어 보내요. 근데 미나 씨가 묵묵부답이에요. 보아하니까 쉽게 풀 화가 아니네. 그래요, 남편 하나 믿고 뿌리 내린 이곳에서 행여 남편이 잘못될까 봐 걱정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몇 년 전에 한 번 사고 났어요. 그 인하다가 뭐지 전기가 터졌어. 여기 얼굴 이쪽에 화상했어. 전기 화상. 전기 화상 여기다가 이쪽에 다행히 그 심지 안 나고 이렇게 이쪽 옆쪽으로 깜짝 놀랐어. 졸라 조금만 해야 돼. 아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경수 씨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아이들이 10년 후, 15년 후 성장할 때까지 꾸준히 좀 그런 수입이 될 수 있을런지 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좀 걱정입니다. 건강도 해야 되겠고 또 그만큼 경제적인 뭐 수입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많이 고민이 되네요.